안녕하세요, 코코초입니다. 오늘은 뷰러하는 방법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여태 보여드렸던 메이크업 영상들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봤는데 제가 하는 뷰러 방법대로 했더니 신세계다, 속눈썹이 잘 올라간다는 간증 후기가 많아서 이렇게 튜토리얼로 제작했어요. 정말 간단한 C컬 속눈썹 만드는 뷰러 방법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눈꺼풀을 뒤집어 속눈썹을 보여드리자면, 속눈썹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자라나 있어요. 보통의 뷰러 방법들처럼 한 방향으로만 컬링해봤자 제대로 컬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속눈썹 모가 두껍고 힘이 있는 분들은 더 중구난방으로 컬링이 될 거예요. 먼저 일반적인 뷰러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뷰러는 눈과 가까이 대고 눈 끝부터 앞머리 쪽으로 들어와주는 게 속눈썹을 뷰러 안에 제대로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뿌리에 가깝게 찝어주었다면 뷰러를 얼굴에 가까이 댄 그대로 방향만 아래로 내리면서 살살살 힘을 풀고 잘근잘근 찝어주세요. 뿌리 쪽만 힘을 강하게 주고 나머지는 최대한 힘을 빼고 여러 번 컬링을 해야 속눈썹이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속눈썹 결 방향을 보면 아직도 엉망이죠? 뒤쪽은 아래로 처져 있고 가운데 부분 속눈썹도 사선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속눈썹이 금방 처지고 마스카라가 예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제 제가 하는 뷰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과 같이 뷰러를 눈과 가까이 대고 눈 끝에서 앞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들어와줍니다. 뷰러 안에 속눈썹들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가두어줬다면 뿌리 쪽에 최대한 가까이 대고 컬링해주는데, 이때 포인트는 눈 끝에 고정축을 두고 본인 기준 콧대 방향으로 돌리며 잘근잘근 찝어줍니다. 바깥쪽으로 뻗어있는 속눈썹 결을 역방향으로 돌려주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과정이에요. 컬링이 힘든 눈 앞머리 쪽은 뷰러의 앞부분만 넣어주고 뷰러를 굴리듯이 콧대 쪽으로 말아주면 결이 정리되면서 예쁘게 올라가요. 뒤쪽도 일부만 뷰러에 넣고 콧대 방향으로 컬링해줍니다. 이렇게 속눈썹 결 방향을 정돈해준 뒤에 뷰러를 정방향으로 두고 아래로 내리며 찝어주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할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살짝 힘을 줬는데요. 과정이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힘을 조금만 주는 게 예쁘게 컬이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해준 뒤에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 속눈썹 결을 다시 빗어줄 거예요. 이때 뿌리 쪽을 이렇게 속눈썹이 나 있는 반대 방향으로 빗어 올려주어야 예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를 해주면 곧은 방향으로 예쁘게 컬링이 되면서 오래 유지되고 처짐도 덜해요. 반대쪽 눈도 똑같이 진행하면서 복습해볼까요? 뿌리 가까이 집어서 콧대 쪽으로 꺾어주기, 잘 컬링이 되지 않는 앞과 뒤쪽은 따로 한 번 더 부분적으로 집어서 마찬가지로 콧대 쪽으로 컬링, 마지막으로 뷰러를 정방향으로 두어 속눈썹을 아래로 잘근잘근 집어줍니다. 이때 모든 과정은 세게 집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힘을 빼고 살살 집어주면 예쁜 C컬 속눈썹이 완성됩니다. 어렵지 않게 예쁜 C컬 속눈썹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눈썹 뷰러 쉽게 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